안녕하십니까, 장선아주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저녁 시간에 다 돼가요. 저희 여기 너무 추워서 저희 호두 하나 장만했어요. 어디야? 여기 이거 바람막이를 해놨는데 혹시나, 자기 이거 잠깐만, 여기 호두 나갈래. 어차. 잠시만요. 건물 있겠습니다. 어차. 아이고. 저희들도 추운데 우리 호두도 추울 것 같아갖고요. 오늘 제가 읍내 나가서 하나 장만했어요. 어디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호두야, 한 바퀴 돌고 있나? 어? 한번 보세요. 여기 바람막이는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는 이불도 깔아줘서 다 뜯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걸 안 뜯어야 될 낀데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호두야, 한번 들어가서 앉아봐봐. 응? 앉아봐봐. 얘는 좀 겁을 많이 내갖고요. 산뜻 그걸 하질 않아. 자기 저 안에 저기다 넣어줘야지. 호두 안에 들어가 봐. 아이고. 호두야, 오늘 따뜻하게 자라. 아, 여러분, 제가요. 제가 농사 지은 감자 있죠? 어차. 잠깐만. 그거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 집 옆에 여기 산 있죠? 올라간 입구에다가 전분가루 내려고, 감자 전분가루. 세상에, 어우, 눈이 와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어서 거르지를 못하고 조금 이제 날씨 따뜻해서 여기 녹으면은 제가 걸러서 전분가루를 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요, 판매하냐고 여쭤봐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걸 해놓은 거를. 제가 직접 농사 지어서, 그리고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오, 너무 얼었어, 너무 얼었어. 아유. 안에를 한번 볼까? 오우. 이거 얼었어. 어떻게 됐는가? 케봉박두. 이거 너무 붙여놨나 봐. 여분 지금 이래요. 이래갖고 이제 제가 날씨가 풀리면 걸러서 전분가루를 말려가지고 해서 담아서 제가 한번 더 영상을 담아볼게요. 이제 겨울이라서 정말 썰렁썰렁. 너무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새파란 그 초록색 잎사귀는 하나도 없어. 와, 제가 5월 달인가? 그때 여기 가지도 무사리. 진짜 여기 대박친 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해가요. 벌써 져갖고 지금 완전 저녁이 저녁. 야, 이거 봐, 다 얼어서 꽁꽁 얼었대요, 다. 이거 보세요. 호두야, 들어가 봤어? 응? 오! 자기야, 아직 안 들어가 봤죠? 쟤는요, 겁이 많아갖고요. 선뜻 막 이렇게 잘그 저기를 안 해요. 경계심이 많아요, 얘가. 아우, 얼마나 추운지. 저걸 안 뜯고 저기서 자야 될 텐데. 그래, 바람이 이제 들들어오라고 약간 옴팡하게 이렇게 들어간 걸로 샀거든요. 아이고, 으차.
여러분, 저녁은, 뭐 맛있는 거 뭘로 해서 드시는지요? 아휴, 항상 저녁 때만 되면, 끼니 때만 되면은 항상 걱정됩니다. 와, 이것도 지금 다 날라갔어요.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이고. 저기 높은 산에는 다 눈이 하나도 안 녹아갖고요. 다. 그쵸? 여러분, 전망 너무 좋죠? 그러면 만나는 저녁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면서 12월 달을 보내세요. 아시겠죠? 2023년도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 없이 행복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